자, 또 시작을 해보죠. 39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정비법상 사업시행 절차상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요, 그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물 가격을 다 결정합니다. 즉, 약자로 종전가, 매입 것은 얼마다, B 것은 얼마다, 뭐 C 것은 얼마다 이렇게 종전가 싹 결정나요. 이렇게 종전가가 결정나면 이날을 기준해서 120일 내 시행자가요, 여기에 있는 토지동호소회한테 너네들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신청 해라 라고 분양신청하도록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래, 이렇게 분양신청을 할수 있도록 종전가 또 분양추산 예정에 분양가의 추정에 그런 것들의 내용을 이렇게 시행자가요 이네들한테 통지를 해요. 그리고 분양 대상의 건축물 대지는 이렇다라고 일관심 있다 분양 공고도 합니다. 이때 통지할 때 종전가 분양가의 추정에 그리고 분양시정 기간을 정해서 알려주는데 이때 분양시정 기간은요 오늘 통지했다면 그날 기준에서 분양시정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을 보내면서 정해서 알려주면 돼요. 플러스 20일을 연장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그래, 이때 이 토지동호소자 분양받고 싶으면 이 분양시정 기간 내 시행자한테 분양시정하면 돼요. 이때 분양시정은 자유예요. 그때 분양시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했다가 기간 내 처리할 수도 있고 투기 관료 안에서 분양 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자들은 5년 지나지 않으면 분양시정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분양시정했는데 시행자가 그 관리청 계획 수립 기준을 정해서 분양 대상을 제할 수 있고 현금 청산할 수 있겠다 싶으면 분양 대상을 제할 수 있어요. 이런 네명 빼고 이제 분양시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분양시정 현황 알수 있죠? 그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 설계를 해요. 이 분양 설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짠데 그 계획을 관리청 계획을 합니다. 이 관리청 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죠. 정비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탄생된 건축물 대지는 이 관리청에 따라 분양청과 관리가 있어야 되고 공급을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게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요. 이때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죠. 전체적인 분양서를 기본적으로 넣고요. 분양대상 성명, 주소, 그리고 분양가, 또 종전가, 또그 사업장 안에 있는 소유권의 권리, 또 세입자의 여러 가지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수립해가지고요. 시장 군수한테 인가 신청해요. 인가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미리 그 관련 서류의 내용을 공람시켜서 뭐가 잘못됐나 의견 제시하려면 해라라고 30일 이상 공람시켜서 의견 듣습니다. 그러나서 인가를 신청하는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수립할 때 수립 기준, 작성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종전 토지 건축물과 분양해야 될 대지 건축물의 그 면적, 용산,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분양 설계해야 되고요. 관리청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증환권, 감환권이 가능해요. 분양 신청자의 종전가 1억 5천에 있더라도 3억짜리 아파트하고 대지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줄 수 있다 그죠. 그때는 청산물 주고받은 뜻이죠. 또 감환권도 가능해요. 종전에 그 가가 토지 건축물 가격이 6억이었다면 6억짜리 아파트 옆에 뭐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4억짜리 만들어서 대지하고 건축물 줄수 있어요. 이거 감환권. 그때는 청산물 주고받으면 됩니다. 또 적절하게 청산물 주고받지 않고 그냥 끝내는 그런 적응환권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관리청을 수립하는데요. 특히 또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발 때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분양신청하더라도 꼭 관리청으로 사업할 때는 건축물하고 그 대지 지분을 묶어서 꼭 줘야 돼요. 입창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 설계 계획은 분양시정 기간이 끝난 날 기준에서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양을 하기 위한 이 관리청을 수립할 때는
1주택 공권치를 취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 주택 가지고 있어도 1주택만 주도록 해야 하고, 두 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어도 공유자에게 1주택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적으로 바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공급을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두 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럴 때 그 공유자들에게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였으면 그대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 따른 과밀 억정 운영의 안장소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 또 국지공, 국가 지방사업단체, 뭐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소유한 주택수만 달라오면 그때는 줘도 돼요. 다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또 주택부상 조정 대상으로 묶여 있는 그 장소에서 과밀 억정 운영이 아니지만 재건축 한다. 그때는 1주택만 공급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의 숙소 기숙장도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토지공사에도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종전가의 범위 내에서 또는 종전의 주거 전용의 범위 내에서는 2주택까지 공급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때 소형 주택 60점부터 이하 더불어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받아갈 수 있습니다. 소형은 3년 동안 매매 전매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과밀 억정 운영 내에서 재건축할 때는 3개까지 최고 줘도 되지만 그 장수가 투기 가지고 조정 대상을 묶이면 1주택만 공급해라 이런 규제가 나와요.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수립 규제에 맞게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 군수 등이 30일이면 인가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근데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그때는 6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만약 그 인가를 내주게 되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인가 받은 이 관리처분 계획대로 바로 사업이 다 끝나서 완성된 대지 건축입니다면 이 계획대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관리해야 되고요. 처분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 관리 계획인데 이 관리 계획은 누구한테 인가 받느냐? 시정사한테 인가 받고요. 그리고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종전에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돼서 정지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그리고 기존 시를 본격적으로 철거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십시오. 다만 이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기 전에 붕괴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사한테 철거받아서 미리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로 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권리물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철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철거 자체가 그 건축물의 권리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용수익이 정되니까 그 사업장 안에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민법상 280조에 있는 지상권 설정계약 또 건물 전세권 설정계약 주임법에 따른 주택임차권 설정계약 3인법에 따른 상가 건물 임대차 설정계약 이런 계약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규정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사업을 원하게 해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계가 고시에 들어오면 종전 후 토지 건축물 사용수익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용익권자들은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 해지하고 권리 포기하고 그로 인하여 받을 전세본용이 있다면 금전만한 청구권을 원주인한테 요구할 수 없고요.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대위 변조차 원주인 대신 보증 반환해 주고요. 다음에 그 전세계약 끝나면 어차피 그 세입자한테 반환해 줄 전세 보증을 시행자가 나한테 주세요라고 구상할 수 있어요. 구상을 했는데 구상이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 건축이 있다면 그걸 압류하면 돼요.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나간데 이때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 고시에 떨어졌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날부터 아까 여기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 분양신청을 했다 철회한 자, 분양신청하고 싶어도 투기 관리에서 5년이라는 기간에 묶여서 분양신청 못한 자들 또 했지만 직권으로 시행자 배제해버린 자, 뺀 자들, 제한 자들 이런 자들과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이때로부터 인가 고시했느냐 다음 날부터 90인의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에 들어가요. 그래 90인의 손실보상 협상에 들어가고요.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관할 토지소에 따라 수용 체결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따라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점은 바로 60인의 해라 이런 것들 나와요. 60인의 있다 그런 것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들어오면서 기존원심을 싹 철거하고 대지 만들었습니다. 그것다 건축물 아파트면 아파트 시공해서 올리겠죠. 공사 끝납니다. 그러면 준공인가를 받아요. 시장원사한테 가서 준공 검사 신청해서 준공인가 받습니다. 준공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그다음에 관리처분에서 정한 대로 분양받을 적에 그 통지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해서 줍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그 다음 날에 그네들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도록 하죠. 이때 증왕권, 감왕권이 있게 되면 청산물 산정에서 주고받으면 돼요. 이때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권리행사 없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 청산금도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원칙은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하지만 한 번에 주고받는 것이 힘들다. 그때 조합총회 의결을 통해서 조합정관에서 바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랬다면 이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그 사이에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 고시했던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 지체 없이 바로 등기를 촉탁과 신탁에 의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책을 보면서 또 체크를 해볼게요. 394페이지. 394페이지에서 볼 것은 가로 1번 며칠 내 분양통지 분양거들 하냐 120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특례 신설해서요. 투기 관리에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번호 분양대상자 비조합원의 일반 분양번호 분양대상자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 소관자는 일반 분양번호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조합원 분양번호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 인가일부터 5년에는 투기과유기에서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다만 상속과 이혼과 결혼 후 사이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면 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2번 30일 이상 60일 내 20일 연장 아까 했으니까 읽어두시고 어느 쪽에 넘어오셔서 바로 이 가로 4번은 재개발 사업할 때만 인정되는데요. 재개발 사업할 때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상가 하나 분양받고 하나 더 추가 분양받고 싶다 그러면 사업 그 분양가의 10%를 미리 예치하고 분양신청을 하면 추가 분양도 가능하다는 것. 2번 그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고 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 들어가고요. 다만 바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 가로 2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통과. 저 3번은 일반 분양도 가능하다 읽어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396페이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박스 안의 내용을 꼭 읽어두실 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시킬 내용. 특히 3번, 5번, 6번, 7번, 8번까지는 좀 봐두실 것. 그리고 인가는 시장사한테 받는다는 거 제일 위에 있죠. 또 마지막에 인가받은 내용을 폐지한다, 중지한다. 그때는 꼭 인가받습니다. 다만 변경은 원칙 변경인가받지만 경매한상은 변경신고도 돼요. 어떠한 것이 경매한상으로서 경매한상은 신고해도 되냐. 오른쪽에 있죠. 사업시행자, 종전사업시행자, 권리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이 있어서 분양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또 정관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한 경우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에 따라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하는 경우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호 소재에 대한 임대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한 경우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 이때는 경매한상의 변경으로서 변경 신고만 됩니다. 그러나 계산착오,
그 다음에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저서 단순 정정인 경우라도 불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는 중대한 상업행위니까 변경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바로 재산 평가 방법에서 이 정정가, 여기 사업장 안에 있는 정정가를 결정할 때에 감정평가법인들이 들어오는데, 이때 감정평가법인을 동원할 때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도 2명 이상만 동원하면 돼요. 이때 재개발하고요 주관경 개선사업이고는 그 저거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2명 이상에 들어와서 평균가를 내가지고 확정합니다. 근데 재건축은 달라요. 재건축은 조합측에서 1명 이상,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1명 이상 양쪽에 들어와서 매기고 평균가를 낸다. 차이점. 그 박스 안에 그런 말 나오거든요. 박스 안에 1번, 2번 차이점을 좀 눈으로 찍어놓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98페이지. 자, 이 관리처 문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 대상의 분양 예정 대상이 대지 또는 건축물로 추산액과 정년 토지 건축물 가격은 사업 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해 가지고 산정할 수도 있다. 전원이 합의로 산정할 수도 있는 예가 있다. 2번 관리처 문계 수립기준 있죠. 오른쪽 페이지 가로 1번, 2번, 3번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꼭 읽어 두시고, 그중에 바로 3번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이나 정비구 지정 후 분할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도 가능하다는 것. 5번 분양설계 계획은 분양시정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는 것. 6번 1주택 공급원칙에 따라 그렇게 하는데, 2번은 7번은 1주택 공급에 예로써 동그란 1번, 2번, 3번, 4번 꼭 읽어두실 것 중요합니다.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 400페이지에서 알아둘 것은, 자, 별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요 우리 정비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떠나서 조합이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주관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토지동호수한테 분양을 해주는데, 다만 누구는 분양 대상이 되어야 되냐, 지상권자는 제한다, 지상권자는 분양받지 못한다. 이게 두 번 나왔으니까 중엽해 가지고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그 손에 다 설명해 놨죠. 그 다음에 별표, 또 별표 두 개, 그거 아주 중요하죠. 아까 다 설명했는데 무슨 계획에 따라 이 분양 처분과 관리가 있어야 되냐, 공급해야 되냐, 관리처분계, 사업 시행계획, 정비계획이 아니다, 관리처분계. 무슨 계획에 따라 토지동호수한테 공급해야 되냐, 관리처분계 꼭 중요표. 자, 그 다음에 3번 인가 절차, 인가 신청할 때 30일 이상 공람, 인가 신청 들어가면 원칙 30일 외에 바로 60일 이내에 인가를 결정 나서 통과.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401페이지 관리처분 인가 고시효과, 가로 1번 인가 받으면 기본 건축물 철거 작업에 본격화된다. 그러나 인가 받기 전에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 우려,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그러면 바로 소유자 동의 시장서 허가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 있고, 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동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사용 수익이 금지되죠. 관리처분 인가하고 시작했으면 사용 수익 금지되죠. 언제까지? 소유권 유효 시가 있을 까지.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사업 시행자 동의가 있었다, 사용 수익에도 된다라는 동의가 있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권리자가 있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도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 3번 용익권자를 위한 보조 작가 있죠. 바로 이 사용 수익이 정지되게 될 때에 자기의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용익권자들은 계약 해지 권리 포기하고 나갈 수 있고, 그에 따른 금전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해요. 금전반환 청구는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시행자가 대의 변제해주고 바로 구상을 할 수 있는데,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 건축물 압류하면 저당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체크하고 넘어가셔서
402페이지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관리의 최단 존속기간 규정에 관한 적용을 배제한다. 그게 중요하죠.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그것은 우리 민법 280조 282조 81조 312조 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 전속기간 이 지상권 설정이 있게 되면 수목을 소유로 목적으로 했다 석조 연화자 등 경관 건축물 소유로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30년 동안 사유수익을 보장해야 되죠. 일반적인 건축물 소유로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되면 지상권 최단 전속기간 15년이죠. 그 밑에 다 써놨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다 써놨죠. 그리고 이 일반적인 공장으로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주택이 있는데 주택 건물에 대한 전세권 최단 정도 1년 미만으로 정해서 1년으로 체류를 한다 이런 것도 있죠. 민법 312조에. 주임법에 의하면 임대차, 주택 임대차 기간은 최단 전속 2년입니다. 또 계약 갱신 요구하면 4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임법은 그렇고 상임법은 원칙은 1년이죠. 또 계약 갱신을 요구해서 10년까지 갈 수 있죠. 이런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하게 되는 그런 권리의 설정 계약이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고 나서 했다 그러면 그 규정은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 사업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임대택 건설 비율이 들어가서 임대택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들이 임대택을 재개발 임대택을 만들었다면 바로 인수해 가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토지, 주택공사 등한테 조합이 요청하면 건설된 임대택을 인수해서 가져가야 되죠. 이때 재개발 임대택 우선 인수자가 누구냐 이것만 받으세요.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죠. 토지, 주택공사 등 그러면 틀리겠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03페이지. 이제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준공인가 받았다. 공사료 고시가 있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공사료에 따른 조치로서 시장 군승이 아닌 조합 같은 시행자, 토지동소자 같은 시행자, 지정개발자 같은 시행자 이네들은 준공인가를 시장사한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토지 주택공사 등일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랬다면 시장사한테 통보하면 끝입니다. 그럴 때는 별도로 준공인가를 시장사한테 받을 필요 없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지네들이 지네들한테 준공인가 안 받죠. 그래서 공사료 고시하면 끝입니다. 3번 이렇게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이 사업장 안에 여러 동이 건설되니까 완성된 것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미리 바로 입주 예정자한테 와서 사세요라고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죠. 3번이 그건데요.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에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 지장이 없는 등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은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기준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럴 때에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고 시장 군수 자기가 시행자였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사용허가 내줄 필요 없죠. 그냥 와서 사세요라고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따가 중요해요. 박스 밑에 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증 사용허가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인가증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수한테 제출해야 되고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증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로 공사가 다 끝났다. 아파트 101동 102동 동별로 끝나면 동별로 사용해라 라고 사용허가 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의 전체가 공사 끝나지 않았다. 세대별로 끝났다. 그러면 세대별로도 사용하도록 내줄 수 있고 1구에 2구역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했다면 구역별로 공사 끝나면 구역별로 사용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4번 이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준공인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정비구역은 굳이 묶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언제 해제된 거냐?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 만약 관리처분계급심에서 공사가 다 끝났다면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에 해제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이때 가로 2번이 중요한데 이렇게 공사가 다 끝나서 준공인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날에 관리처분계급심에서 사업을 끝냈다면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었다면 그 다음날에 정비권 해제된 걸 본다고 그랬죠. 이때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 해제는 조합의 전세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명됩니다. 그래 조합원들이 조합 청산을 내지 않았다. 그때는 5년 동안 받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의 전세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산된 걸로 본다. 그럼 틀리고 해산된 걸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옳은 편이다. 주의를 요하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404페이지. 404필 보면은 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죠. 분양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번에서 알 것은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무슨 계획에 따라 꼭 해야 되냐? 공급 관리 처분계. 무슨 계획에 따라 처분과 관리해야 되냐? 관리 처분계. 그다음에 밑에 분양 받을 자에게 대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해서 이전 절차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꼭 넣어 두실 거. 공사료 고시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승낙 줄 것이 1. 그다음에 토지 분할 절차 2.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하는 통지 3.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서 저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 고시. 그다음에 마지막 줄 별표. 이렇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냐?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날. 자,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절차도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밑에 그 절차 써놨죠? 소유권 이종 고시 절차 순서를 좀 봐두시기 바라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때 딱 줄 거예요. 소유권을 딱 오늘 이전했다. 그러면 종전 토지 건축물에 등기된 권리는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넘어와서 딱 설정등 본다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업신계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다. 그러면 조합 정관 등 사업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보류지 보류건축물로 정하거나 조합원 이의자 토지동소자 이의자에게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이전기금 누가 유냐 시행자가 소유권 이종고시하고 나서 지체 없이 해준다. 시행자가 행정침 촉탁 비행정 신청 이때 소유권 이종고시하고 나서 등기가 있을 그 사이에는 다른 게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청산금을 주고받는 시점 자 그거 아까 했죠. 청산금은 소유권 이종고시에 있고 난 이후에 일괄징수 일괄 지급하게 되는데요. 별표 다만 정관 등에서 조합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조합총회 의결 거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바로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나서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을 그 사이에 바로 분할징수 분할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이 청산무 소멸시효는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고 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것.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딱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이 저당권은 물상대의 효력을 인정해서 종전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이지만 그 저당권을 설정했던 그 종전토지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청산을 받아서 나가려고 한다. 그때는 청산을 시행자가 그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저당권자가 청산에 딱 압류를 딱 거쳐놓으면 그 저당권의 효력이 청산금에 대하여 미친다는 것. 그래서 물상대의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걸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05페이지.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철거니 그 다음에 설계니 감사니 뭐 이런 것들 시공니 이런 것들을 이 추진이라든가 조합 같은 자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업자에게 맡깁니다. 그때 그 업을 하게 되는 자들 정비사업 정합자라는데 이 업자가 되고자 할 때는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가운데 시도사한테 등록시에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시도사다 이렇게 받으시고 다만 한국토지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시도사에 등록하지 않고
바로 그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처리해주고 자문할 수 있다는 것. 그자 대안일 때만 등록한다는 것. 이때 정비사업 전괄자하고 그 업무를 위탁했던 관계는 민법 중 이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이때 정비사업 전무갑자 그 3번 보면 정비사업 전문 박스 밑에 관리업자 필수 등록사 이게 쪼개져 버렸죠. 그래서 박스 밑에 있는 관리업자의 필수 등록사유를 거기 올려 붙여요.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업자는 네 가지 사유에 걸리면 시도사한테 걸릴 때 반드시 등록을 딱 취소시켜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거. 이걸 필수 등록 취소해랍니다. 네 가지니까요. 잘 봐두셔야 돼. 시도사는 정비사업 전문업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거지 부장으로 등록을 받아갔다.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3번. 최근 3년간 이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정지 처분 받은 기간 합산해서 몇 개월을 초과했다면 이 수치 꼭 암기. 12개월을 초과합니까? 이사합니까? 초과한 때. 6개월을 초과했습니까? 아니죠. 12개월을 초과한 때.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한 때 취소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항으로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하다 걸렸다 그때도 시도사는 정비사업 전문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자, 4번. 이 정비사업 전문업자가 갑이라는 업자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업자가 이 하나의 재개발 사업장 와가지고요. 자기가 철거 맡아버리고 시공 맡고 설계 맡고 해계감사 맡아서 병행해서 다 할 수 있냐? No. 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는 철거업자가 맡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병행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걸 꼭 이따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정비사업 공공지원. 이건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는데 자 누가 공공지원하냐? 시장, 군수 등이. 그래 추진에 구성하다 보면 위원장 해물라 막 돈풀이 그러지 날치죠. 그러면 회계부정 발생하고 날치니까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과정을 시장, 군수 등이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약조로 공공지원이라 한다. 이렇게 공공지원사업으로 전개할 때는 조합설립지원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 보시고요. 남의 통과. 자, 오늘은 여기까지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